하루에 10km는 아, 10km씩은 더 가야 된다는 얘기네. 만약에 저 거리를 네. 대장님이 가시면은 3박 4일이 걸리나요? 저는 하루에 갑니다. 아, 우리는 2박 3일이면 갈 수 선생님. 있겠네. 아, 그건 아니잖아요. 2박 3일이면 갈 수 있어. 아무래도 아,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데.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첫 탐험일 텐데요. 저희가 지도와 또 나침반을 가지고 정말 탐험가가 되셔서 와.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아라비아해 도착. 아, 목표가. 아, 근데 대장님이 대장님이 길은 안내해 주시는 거죠? 그렇다면 탐험이 아니죠. 안 가요? 대장님. 그럼 대장님 아, 대장님 간다고 그랬잖아요. 안 가세요? 그러니까 우리끼리 4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? 제가 이 길로 갑시다 저 길로 갑시다 한다면 사실 우리가 탐험하는 의미가 없죠. 여러분들이 실제로 탐험가가 되어서 그 길을 찾고 목표점까지 가시는 게 3박 4일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. 아, 따라가면 편한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. 사실은 저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하네요. 내가 생각했던 거는 관광 투어 중간에 탐험가 나와 막 물기를 마시는 것도 좀 먹기도 좀 하고 뭐 이렇게.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혹시나 오늘 인터뷰를 하면 뭐 어디 나라도 음식은 뭐 가리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. 그 예전에 남극점에 먼저 가기 위해서 영국과 노르웨이가 큰 경쟁을 했는데 그때 남극에 가는 노르웨이 팀 대장은 아문센, 영국 팀 대장은 스콧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스콧이라는 사람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지만 너무 열정에 가득 차 있었고 아문센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문센은 남극을 갔다 왔고 스콧을 따라간 사람은 다 죽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. 예능하면서 이렇게 죽는 얘기 많이 하는 줄 알았어. 이렇게 많이 듣긴 처음이야.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명 중에 한 명이 혹시 뭐 죽었어? 없죠? 혹시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. 그러므로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? 네. 아, 네네네네. 리더가 하는 일이 결정하는 거겠네요? 사실상 모든 겁니다. 어디서 출발한다, 어디로 간다, 오늘은 여기서 쉰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. 이제 탐험에 몇 가지 필요한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계원을 임명하는 권한도 대장에게 있습니다. 어떤 분이 리더를 맡아주실지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리더? 뮤턴 준이 형이 하면 되지. 당연히 형님, 당연히. 갑자기 부담감이. 왜냐면 근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신 것도 있고 나는 몰라 그런 지식이 별로 없어 이런 리더 이쪽에는. 뭘 결정할 수가 없어. 전혀. 나는 결정은 빨라. 그 잘된 결정이든 안된 결정이든 그냥 해. 그럼 리더 맞네. 그 번복도 빨라. 아니다 싶으면 바로 바꿔야 돼. 아. 그거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. 됐네. 지능 형님. 든든합니다. 든든해. 아 진짜. 와 대장. 야. 지대장. 오늘 최소한 12에서 15km 가면 어떨까? 그럼 좋아요. 그렇지, 고, 고! 지금 끝까지 가는 거야. 지대장. 대장, 와. 지대장. 하... 대장님. 많이 부족하지만. 아. 대장님. 많이 부족하지만. 아. 하지만 뭐 어떻게든 4명 다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보장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